아주 뭐 얼떨떨하고요. 깊은 것도 있고. 그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어떤 기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 어웨이인데도 이렇게 그 많은 팬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프로 와가지고 처음 우승을 해보는데, 이제 우승을 확정 지으면은 락커룸 들어가면은 정말 대단할 줄 알았는데, 생각 의외로 그냥 저희끼리만 기분 좋고, 이제 트로피를 들어봐야지 이제 그런 기분을 알 것 같아요.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김남일 선수는 지금 프로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신 거거든요. 네.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.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지금 그 집에 와서 애 보고 있어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좋은 감독님을 만나갖고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우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선수들한테, 나머지 클럽하우스에 있는 그런 선수들한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, 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승희 선수는 우승했으니까 승부차기 시축은 이제 완전히 잊었나요? 아니 또 보면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, 뭐 이제 리그 우승했으니까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. 그런 거를 그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. 또 이렇게 우리 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과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, 저도 그 상황만큼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,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.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약속을 지키게 돼서 더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. 제가 우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승만 차고 아차했어요. 걸을 때 순간 차고, 아, 카이오가 졌나, 레오가 졌나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일단 팀이 너무 이겨서 좋은 그 기분에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.